오늘은 뭐 아이크로닉스 N30 예? 뭐 보겠다 뭐 예. 보겠다. 자. 얘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명품 가방 가죽을 무슨 의미하는 막 그런 게막 머릿속에 막 맴도는 막 그런 체크무늬 그리고 이제 우측에는 여기 이렇게 이제 실버 이렇게 N30 아 이게 이런 게좀 단점이야 보면 이 디자인을 공부한 나로서는 이런 게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다 좋고 이제 뭐 이런 데는 좀잘 만들었지 블랙이라서 좌측에 3단 스위치 있고 뭐 32기가 메모리도 기본 탑재되어 있고 화질이 좋아 되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 떠오르는 게 파인드라이브 LX 3000막 그런 거 떠오르는 느낌이고 얘가 좋은 게 있다면은 뭐 이런 거 풀풀 에이다스 뭐 IPS 저전력 나이트 비전 포맷풀이 상시 나이트빔 과속 카메라 타임랩스 뭐 아이크로닉스 제품이고 이렇게 생겼어. 되게 멋있지. 여기서 이제 누르시고 여기서 맨 아래 여기 보면 이제 녹화 설정에서 일반화질, 고화질. 고화질 하면 덜 찍히고 저화질로 하면 많이 찍혀. 대신 이제 화질이 저질로 가는 거지. 시큐리티가 A타입이 있는데 A타입 우로 갔다 좌로 갔다 B타입 계속 우회전 C타입 덜 깨졌구나. 여기서 녹화 설정 빠꾸 시스템 A타입 C타입 C타입으로 가면 이렇게 좋네 형광등처럼 깜빡깜빡 C타입으로 가자. 그리고 이제 뭐 후방 카메라 표시는 정상. 그다음에 이제 똑바로 뜬다 이거지 이렇게. 아니면 이제 잘못 누르면 이제 또한번 누르면 이제 뭐 약간 룸밀러 타입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. 정보가 1.01 안전운행 도우미 뭐 이런 거야 뭐 GPS 끼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메모리 주행 위주 이벤트 감도 보통 통감 에이다스 GPS 연결 후 화면이 되게 작아 보여. 그러니까 N30이랑 같은 사이즈인데 N20이랑 그러니까 N20이랑 같은 사이즈인데 넓혀놓은 것 기분 좀 아쉬워 좀더 키웠으면 이 정도로 더 키웠으면 이렇게 이런 마크가 새겨져 있는 건참 마음에 드는데 조금만 키웠으면 화면을 여기까지 키웠으면 좀 아쉬워. 화면이 작아졌. 아,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. 예. 저도.
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. 무상 보증 2년, 예? N30 작업 시에는 뭐 최신 펌웨어는 쭉쭉 깔아주고, 뭐 S라는 모델도 있는데 뭐 저전력 똑같아. 근데 이제 N30을 저전력 설계를 더 이제 그걸 강조하고 만든 건 똑같다는 거. 만든 건 그냥 만든 거는 그냥 뭐 N30이나 이거나 N30 최신 펌웨어 올라온 게 N30S라 보면 돼. 어차피 AS는 2년 해주는 거니까. 무상보증 2년. 그러니까 뭐 N30이나 N30S나 N30 뭐라 하지? 그거 최신 버전 업데이트 그거를 이제 보면 돼. 그게 N30S라 보면 돼.